오늘도 우리 냥옹 집사님께 밥을 주러 가는 팔코기 아빠. 냥옹이 와 있나? 우리 깜빙이, 우리 깜냥이, 깜냥아, 어디 있어? 냥옹아, 냥옹이 어디 있나? 으짜, 구구구, 야야야, 왜? 아, 으짜, 으짜자자. 까마귀한테 뺏기고. 냥옹이 어딨어? 여기 있네. 우와, 가까이 와 있네. 냥옹이 밥 먹어. 갈게. 밥 먹어. 좀 보면 안 돼? 숨은 그림 찾기네, 냥옹이. 밥 먹어. 너 언제 좀 옆에 올래? 어? 냥옹아, 냥옹아 밥 먹어. 지금 밥 먹어. 밥 먹어. 지금 밥 먹어. 냥옹아, 있잖아. 있잖아. 이 냥옹이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저 위쪽에 조그만 부대가 하나 있는데. 먹어. 어? 쟤 새끼 난 것 같네. 새끼 난 것 같네. 너 새끼는 어디다 놓고? 배가 처진 것 같은데. 조금 뒤로 가서. 오이. 어쩌. 뭐지? 너? 냥아, 먹어. 뭐 뺏어 먹냐? 응, 다시. 저희 위쪽에 부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 부대에 계신 분들도, 군인이죠? 군인분들도 팔코기 팬이래요. 그래갖고 왕아빠 채널도 보고 팔코기 하우스 채널도 보면서 힐링을 하신다고 하는데 야옹이 소식이 나온 거야. 알고 보니까 부대에서 밥을 계속 훔쳐 먹었던 애래요. 그리고 계속 고양이가, 야옹이랑 얼룩이가 계속 거기 출몰 해가지고 부대에서 잡았대요, 얘네들을. 그리고 잡고 저 어디 저 강원도 저쪽 어디다 보내도 또 나타나고 계속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했대요. 그래서 얘들이 잡힌 경험이 있어가지고 곁을 안 주는 거야, 보니까. 아, 아무래도 뭐 얘네들한테 곁을, 야, 얘네들이 우리한테 곁을 준다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잡힌 경험이 많으니까 안 좋은 경험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아무래도 출산을 한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하지 않고 딴 데다 한 거 아니면 고양이들이, 새끼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머리에 탈모도 좀 있는 것 같고. 얘가 저쪽 이게 희끗희끗하네. 그죠? 머리가 희끗희끗하잖아, 저기가. 느낌이 새끼를 난 것 같아요. 애들 건강하게 잘 돌아다니면서 쥐도 잘 잡고 뱀도 잘 잡고 하면 좋겠는데. 고양이 새끼들이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럴 텐데 없는 거 보니까 느낌이 안 좋네요.
이제 날이 좋으니까 사실 집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얘기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이 야옹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만.